제가 일본홀에서 봤을 때 그린이 이렇게 뭐 페어웨이나 그린이 다 평평해서 좀 쉬운 골프장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홀 와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. 티샷이 이런 홀이 다 있죠, 무슨? 이거는 프로들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보이는 걸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 눈앞에 엄청나게 큰 해저드가 있고요. 그리고 나무예요. 페어웨이가 보이지 않고 벙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딜 보고 치라는 거예요, 이거는? 제가 봐서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. 그 다리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을 봤다가는 조금만 당겨지면 왼쪽으로 오비가 날것 같고, 그렇다고 벙커를 보고 넘기기에는 거리가 조금만 잘못 맞거나 빗 맞는 분들은 벙커에 바로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다리 오른쪽 끝 쪽을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다리 앞쪽에 바로 해저드가 있대요.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조금 쳐주셔야 되는데 다리까지는 250m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문제없이 드라이버 티샷을 해볼 건데 과연 방향이 똑바로 갈 것인지가 저한테도 의문이에요.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죠? 제가 다리를 보고 한번 티샷을 해보겠습니다. 꿀팁인데 이거 이렇게 티 뒤에 공 뒤에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쳐도 돼요. 툭툭 쳐서 바르게 하세요. 이게 조금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스타트가 조금 바르게 올바르게 안 되니까 저는 항상 발로 밟고 치거든요. 반칙 아니에요? 반칙 아니에요. 이게 공 앞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돼요. 이게 라이 개선만 아니면 되니까 뒤쪽은 전혀 상관없어요. 다들 툭툭 치고 치세요. 아, 근데 너무 어렵네요. 다리를 보고 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갔어요, 다행히. 진짜 어렵다. 오, 빠질 뻔했어. 오, 저거는 빠질 뻔했네요. 아주 제가 바라던 위치로 세컨샷이 잘 왔어요.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린 우측에 벙커가 하나 있고, 서드샷 지점에 벙커가 또 왼쪽에 하나 있어요. 그래서, 저는 파5에서 굳이 우드를 치라고 추천드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거리를 보내놓으면 어차피 3온 시키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이 선상에서 저는 2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6번 아이언으로 조금 끊어가 볼까 해요. 6번 아이언으로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한번 쳐볼게요. 잘 넘어갔어요. 너무 땡겨졌어. 세컨샷 지점에서 볼 때는 벙커 때문에 서드샷 지점이 조금 좁은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더 편하게 세컨샷을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이 지점에서 80m 정도가 남아 있어요. 생각보다 제가 봤던 그린 중에는 제일 조금 완만하지 않나, 평범한 그린이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계속 바람이 돌아요. 아까는 뒷바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앞바람이에요. 이렇게 바람이 돌 때는 그냥 제 거리를 다 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샷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. 제가 52도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투어를 다시 뛸까 봐요. 너무 잘 맞아? 아니, 버디 찬스인데 버디를 못해요. 사실 제가 투어 뛸때 퍼터 못해서 그만뒀거든요.
그린에서 보니까 그린 우측에 벙커가 있어요. 근데 벙커가 거의 그린 끝지점까지 있기 때문에 우측은 조금 피해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생각보다 제가 지금 쳤던 그린 중에 제일 넓고 좀 편안한 그린이지 않나 싶어요. 그렇지만 경사는 늘 있다는 점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3단 그린에 속할 것 같아요. 굉장히 그린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조금 요구하는 홀이 될 것 같고요.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또 굉장히 붙어있는 버디 찬스를 제가 맞았는데 라이가 또 까다로워요. 이게 그린이 크면 보통 라이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린이 큰데도 라이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쪽에서 라인은 우선 크게 나눠보았을 때 이쪽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측을 살짝 봐줘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얼마나 보죠? 제가 공 하나 정도? 홀컵 하나 정도를 보고 한번 퍼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. 버디 했어요, 버디. 아. 일부러 안 넣으신 거 아니죠? 아니 라이가 많아갖고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가고 많이 계시네. 그대로